자취아재 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산 노트북을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레노버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접하는 제품이고 어떨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걱정한 만큼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좋았던 점도 있고 별로 아닌 점도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좋았던 점을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노트북 치고는 성능이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물론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에서 영상 편집을 좀 해봤거든요.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멈추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부하를 조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에 한계가 조금 있었는데요.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거는 노트북에 타고날 때부터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에서 좀큰 화면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편집하기가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좀 적응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20대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데스크탑에 할 때보다는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생각외로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모드가 있거든요. 조용한 모드, 표준 오토 모드, 그다음에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모드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는 모드라도 뒤에 팬 소음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인데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렌더링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 HD만 주로 영상을 이렇게 찍는 용도로 쓰거든요. 현재 영상은 지금 4K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걸 찍어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밑에 후기를 조금 남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브이로그나 간편하게 휴대폰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하는데 큰 무리 없는 정도의 사양이다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을 사고 조금 후회한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액정입니다. 액정. 제가 데스크탑은 LG 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정이 색이 너무 이렇게 누런색을 좀 띠고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조금 누리끼리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물론 편집도 하지만 색을 좀 넣는 걸 좋아합니다. 시네마틱 영상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색에 좀 되게 민감하거든요. 색을 조금 보정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액정을 직접 바꾸거나 이렇게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러니까 컬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색 조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쪽에는 아주 좀 문외한이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컴퓨터의 색을 조금 바꾸시려면 색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색 관리. 색 관리에 들어가셔가지고, 고급으로 들어가시고, 디스플레이 보정에 들어가셔가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정해가지고는 보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컴퓨터는 라이젠 CPU라 가지고, 요 드라이버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따로 달리지만, 이 자체 CPU의 그래픽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젠, 라디온 이렇게 프로그램도 깔고, 그 지포스 프로그램도 깔았습니다. 잘 보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항목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색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비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성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에 보시면 여기 색 온도가 있습니다. 색 온도. 색 온도를 보통 6500 정도로 이렇게 하면 기본 세팅이 얼마 정도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 한 이렇게 이걸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누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걸 좀 바꾸려고 좀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일반 컴퓨터는 6500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리거든요. 아까보다 살짝 밝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제 눈에 좀 맞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제 눈이 좀 편해야 되니까 뭐 조금 한7000 정도 하면 완전 백기창처럼 이렇게 하얗게 좀 변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값은 6500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자기가 누런색이 싫으면 조금 조정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노트북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거든요. 물론 노트북이 가지는 편집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준 점에 대해서는 되게 뭐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